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오는)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오늘 고객님은 저희 매장에 그 카니발 맞죠? 네,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장착을 하시고 그랜드 카니발에 뭐 저희 그 피니시모터 제품으로 해서 상당하게 장착하시고 또 E2ID까지 장착하시고 지금 오늘 가져온 차량은 또 직원들 운행하는 포터 2. 이게 몇 년식이라 했죠? 13년식이고 키로수는 38만. 엄청나게 주행이 많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사실은 다른 타사 업체에 무단으로 터보 제품을 장착하셨다가 반품을 받고 또 이제 저희 매장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외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은 7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관에 1개. 자, 대략 세팅값으로는 한 80에서 85% 됩니다. 네. 세팅값은 그렇게 되는데 금액은 저희 그 충청남도 천안 총판 오픈하는 이벤트가로 해서 20% DC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타보시면서 변화감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많이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러워요. 지금 비 오는 날이고 노면도 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오실 때 뭐 비를 뚫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짐을 네. 많이 실은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 힘 따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비도 많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운전할 때 주의할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 80km든 100km든 달리다가도 지금 이 항속거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차간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미리 엑셀 띄고 계속 그냥 그 탄력주행으로 운행을 하시게 그런 거 하시게 되면은 많이 좋아지고요. 연비가 좋아지는 게 사실은 경유차들이 힘 딸릴 때 저속에서 안 나가니까 세게 밟을 때 연비를 손으로 맞거든요. 근데 이제 발만 얹고 조금만 운전해도 차가 출발 스타트 다 좋아지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연비는 좀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차량 운전자의 운전 습관하고 차량 경정비 상태하고 시내 주행이 맞냐 고속 주행이 맞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장착을 해도 연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장착하고 나면 아주 적게는 뭐 한 5%,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게는 뭐 20% 30% 좋아진 차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0% 이상은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확실히 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언덕도 한번 쳐보죠. 와, 비 오는 날 아침 일찍 예약하고 오셨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죠? 아마 그 직원분들이 이제 운전하면은 운전이 필요하지 않다, 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차가 이제 살짝만 발만 대서 굴러다니니까 피곤함을 많이 덜죠. 사장님은 솔직히 지금 저희 매장에 오셔갖고
돈 많이 쓰셨어요. 효과를 아, 보니까 별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안 드네. 아, 이래, 저희가, 이럴 때 저희가 우리 일에 만족을 느낍니다. 네. 특히, 네. 라파 멀티월드. 네, 아, 물건이 넣고. 아, 요번에 멀티월드 넣고 좀 많이 놀라셨다고 하셨죠? 아, 정말 현지 소음이. 네. 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조용했어요. 실제로 대단한 제품인데, 브랜드에 밀려서 그 효과와 성능을 갖다가 발휘 못하고 사라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영세업자가 하다 보면. 근데 저한테 런칭이 들어와서 하는 제품이지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는 정말 소문이 많이 나요. 그럼요. 저것도 우리가 히트 칠 겁니다. 아우,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네. 네.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가지고 매장 들어갈게요.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떠들고 고객분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차량 상태 장착 전에 한번 저희가 테스트 좀 해보고 사장님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그 세트값에 맞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다음에 점차 업그레이드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되도록이면 조합 장착하면서 65%, 70%, 80% 세팅값을 하라는 이유는 그랬을 때 운전을 했을 때 효과가 확 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돈 내도 돈이 안 아깝다는 말씀을 고객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차가 살짝 부드러운 감이 있었는데 네네. 더 잘 나가네요. 더 잘 나가네요. 항속 중이 되게 안 됐어요. 네. 탑차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느렸는데 지금 엑셀 한번 띄고 가보세요. 비 오는데 60에서 뺐습니다. 네. 어우 맞습니다. 역시 부드러우네요. 60에서 뺐는데 지금 거의 70 돼버렸죠. 네. 이게 많은 경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엑셀 반응이 빨라지잖아요. 네. 지금 놀라셨잖아요. 살짝 밟았더니 네. 튀어나가서 여기서 유턴하시죠. 이건 안 됐거든요. 네. 저희가 무동력 터보 회오리 라파 플러스 1, 플러스 에너지 접지,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라파 고스트 에어, 뭐 그 외에 라파 멀티 오일, 뭐 라파 플러스 알파라는 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조만간에 또 재밌는 제품이 나옵니다. 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결과가 딱 나오면 저렴하게 재밌게 다이할 수 있는 고객이 우리 거 장착하신 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차가 또 좋아지는 저렴한 가격에 그거를 또 준비할 겁니다. 재밌게 저희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하고 드라이버 그거 체크해 보셨죠? 네, 좀 진동소음 좀 어떻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드라이버 놨을 때랑 중립 놨을 때 거의 똑같았다. 네. 아, 네. 중립에 놨다가 드라이버 해놓으면 네. 제가 나가려고 그죠?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한 뭐 3, 4였으면 네. 지금 한 7, 8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신호 되게 중립에 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럼 당연히 아시는 거죠. 바로 아시는 거죠. 네. 원래 중립에 놨다 드라이버 딱 가면은 암만 해도 기어가 맞물리면서 진동소음이 생기거든요. 차가 좀 나가려는 그런 양상이 있긴 있는데 네. 갈고 나서는 더 좋아요. 더 좋죠. 지금 언덕인데도 뭐 힘들지 않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RPM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달아봐야지 알아. 그러니까요. 달아봐야지 알지. 옛날 광고에 저것도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이 원래는 네. 저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 모르고 딴 데 가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지금 금액도 한 100만 원 네. 넘게 들었었잖아요. 네. 네. 지금 두 대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사장님 효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이제 뭐 그 아버님 차량도 대형 스카니아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귤레트랑 얘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볼게요. 진짜 네. 저희 아버님 그 출애라도 네네 하루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네 그럼 운전도 편해지고 연비도 좋아진다네요. 대형차들은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제가 기술자처럼 논의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 아버님 차를 저희 E2ID 대형 트럭용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자처럼 같이 해서 연비 상승률 폭을 정확한 데이터만 뽑을 수 있으면 저희는 E2ID 24V 대형 트럭용이 아마 향후 몇 개월 안에, 내년 봄, 뭐 한 몇 개월 안에 히트 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기대가 좀 아주 큰데, 그런 거를 먼저, 저도 뭐 팔이 안 오른다고 저희 고객분 중에서, 저희를 많이 믿어주시고 하시는 분한테 먼저 그런 혜택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해보시고, 네. 와, 이 값어치 됩니다. 그럼 그때 돈 받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E2ID 대형 트럭용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우리 제품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설치가 간단하고, 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하면 바로 연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되는 거 확실하다는 얘기는, 가격적인 단가 면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지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계속 손님들한테 장착을 해드리고 승용차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점 차품 미만 차량만 E2ID를 하는 부분인데, 24V 조용히 나오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기간을 좀 줄 겁니다. 효과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이제 시판에 들어갈 거고요. 재밌는 제품들이 저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인연이 생겨서 또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네요.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총판이나 지사, 총판점이 이제 하나둘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면, 저희는 같이 가족으로 해서 같이 벌고 싶습니다. 같이 벌고 싶습니다. 같이. 비가 엄청 옵니다. 조금 밟아보고 싶어도 그게 안타깝네요. 그래도 엑셀 반응은 느껴지시잖아요? 기존에 제가 그랜드 카리올로 엄청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거 나오는구나. 어이구. 하여튼 뭐 지금 사장님 어느 정도 느끼실 건 다 느끼셨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도 느끼셨지만 좀 타다가 이제 적응이 완전히 녹아들면 더 좋아지는 느낌도 받으실 거니까, 그럴 때 또 전화 한번 주시고, 전화는 사실은 그냥 자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주 통화하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바로 전화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